리포지토리 백업이 복구, 어떤 실수로 리포지토리가 망가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Git 고급 명령을 이용하면 과거 특정 시점의 상태로 언제나 쉽게 되돌릴 수 있어요. 사실은 별로 백업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내가 실수해서 뭔가 이상하게 엉켰어도 과거 시점으로 언제나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Git 고급 명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그렇게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Git 고급 명령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Git 리포지토리를 백업하고 뭔가 망가졌을 때그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이 방법은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백업을 자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되돌아가려고 봤더니 백업해 둔게 일주일 전이다. 그럼 일주일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명령으로 백업, 과거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건 이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급 명령까지 배우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특히 이 수업 듣는 도중에 리포지토리 백업은 쉬워요. 그냥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에 .git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보면 이펙트도 그렇고 이클립스도 그렇고 CLI 환경도 그렇고 여기 자, git bash shell 열어서 ls-al 하면 여기 .git 디렉토리가 있죠. .git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죠.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전체를 집으로 압축하면 이게 백업이에요. 프로젝트 백업이자 .git 디렉토리, 즉 git 로컬 리포지토리까지 백업이 된 거죠. 이걸로 충분해요. 그다음에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망가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통째로 지우고, 물론 소스 코드 중에서 뭐 이건 지울 필요 없고 이건 좀 남겨야 된다. 그런 소스는 따로 보관해야 되겠죠. 어쨌든 망가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지우고 그다음에 .git 디렉토리도 지워야 되겠죠. 그게 로컬 리포지토리니까. 그리고 백업해둔 zip 파일을 압축을 풀면 그럼 그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로컬 리포지토리가. 그래서 프로젝트 워킹 트리, 프로젝트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소스 코드들과 로컬 리포지토리 .git 로컬 리포지토리가 압축 백업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압축 파일을 풀었으니까. 간단히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리모트 리포지토리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로컬 리포지토리 복구했다고 하고 그다음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똑같이 프로젝트 지우듯이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git test to 이 리포지토리를 지우겠다. 그럼 settings 누르고 settings 탭에서 스크롤 해가지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끝으로 내려가면 제일 끝에 이렇게 Delete this repository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하고 나서 여기 Please type 뭐뭐뭐뭐 to confirm. Confirm 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를 타이핑해라. 그 내용 그대로 타이핑하고 나서 이 빨간색 버튼 누르면 즉시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삭제돼요. 이렇게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삭제한 다음에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맨 처음에 만들듯이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면 비어있는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git push만 하면 됩니다. 원격 리포지토리하고 다시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다시 연결할 필요 없냐? 이미 연결 정보가 로컬 리포지토리에 이미 압축, 백업받은 시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지우고 새로 만든 다음에 여기 로컬 리포지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git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죠. 여기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git push 하면 돼요. 그럼 비어있는 디렉토리에 비어 있었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로컬 리포지토리 내용 전체가 그대로 다시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로컬 리포지토리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요.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도 이 강의 자료 만들다가 자잘한 실수를 해요. 뭐 커밋 메시지를 뭐 틀리게 입력한다든가. 그래서 그거 자잘한 실수를 했을 때 지금 내가 이 실습을 강의마다 좀 이어서 조금씩 이어서 해오고 있죠. 그럼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고치려면은 뭔가 좀
귀찮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백업을 하냐면 매일 매일 아니라 매주 그 강의 노트, 각 강의 노트의 끝, 강의 노트가 하나 끝나면 그 상태에 로컬 리포지토리를 압축해 둡니다. 그래서 03 강의 노트, 03 git 테스트 2.zip, 이게 03 강의 노트 끝난 상태에서의 git 테스트 2 로컬 리포지토리란 얘기죠. 그다음 04 git 테스트 2.zip 이런 식으로 압축해 둡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뭔가 실수했을 때 이전 강의 노트의 마지막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압축 파일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지워버리고 그 압축 파일을 풀면 되니까. 그리고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되돌아가는 방법은 리모트 리포지토리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든 다음에 방금 푼 압축 파일을 푼그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git 푸시하면 돼요. 간단하죠?